동생이 조현우하고 친구 사이였다는 것만 흘려도 기자들이 벌떼같이 모여들 거예요. 미진이 사건 피의자로 긴급 체포당한 것도 금방 알아낼 거고요. 그럼 법의관 측에서 끌어내야죠. 언론이 파면 팔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일 거고 그 마녀 사냥이 조현우한텐 공개 수배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계장님이 증거 조작을 했다는 거 언론에 알려야 돼요. 태평 씨,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공개 수배해야 될 사람은 김영수니까요. 김영수가 공개 수배되면 조현우가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녀석의 빈틈을 보이면 김영수 위치가 드러날 거고요. 취재는 좋은데 반대해요, 난. 저도 반대입니다. 저도요. 경찰직을 내려놓고 안놓고로 떠나서 계장님도 언론에 마녀 사냥을 당할 텐데 태평 씨는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아니야. 김태평 씨 말이 옳아. 혼날 짓을 했으면 혼이 나야지. 계장님. 내 실수야. 진지하게 바로잡았어야 했던 문제고. 하나일보 이준희한테 연락해. 내가 인터뷰한다고. 인터뷰까지요? 계장님. 세상 사람 모두가 저 필두가 영 씨의 살인마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해야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게 맞아. 자네가 오라. 조현우가 사과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할 건 해야 했어.